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제1 섹션 쿼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쿼리의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쿼리 QURY의 사전적인 의미는 질문하다, 질의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예전에는 쿼리라는 표현보단 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는 원문으로 쿼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울러 이 쿼리가 물음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든 테이블에서 테이블 안에 이제 필드들이 있겠죠. 필드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원하는 필드만을 가져오는 거죠. 어떻게? QURY 질문을 해가지고요. 쿼리 이해하셨나요? 쿼리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일단 그 개념부터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쿼리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 또는 조합하는, 그죠? 조합해서 하나의 테이블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이라든가 보고서,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자세하게, 그 다음에 데이터 액세스 페이지 등에서 그 쿼리를, 그 쿼리의 결과를 그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유형은 선택 쿼리,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매개 변수 쿼리, 그 다음에 크로스탭 행렬 개념이죠. 그 다음에 불일치 검색 쿼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도 있고, 그 다음에 실행 쿼리, 그 다음에 SQL 쿼리,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쿼리 종류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 쿼리가 있어요. 선택 쿼리인데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추출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레코드를 그룹화해서 데이터의 합계, sum, 그 다음에 average, 그 다음에 count, 개수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쿼리다라는 거고, 또 원하는 정렬 순서로 표시할 수도 있다. 선택 쿼리. 그 다음 매개변수 쿼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개변수라는 걸 이용하는 쿼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매개변수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어떤 값이에요. 검색 조건으로 일정한 값, 매개변수를 준다.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물어보는 쿼리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탭 쿼리죠. 크로스탭 쿼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행가열이 일치하는 곳에 표시한다라는 거, 계산한 값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합계, 개수, 평균 등의 요약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일치 검색 쿼리는 말 그대로 불일치하는 것만 검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하는 레코드를 추출해 준다라는 거. 당연히 두 개의 테이블이나 쿼리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 쿼리. 실행 쿼리는 여러 레코드의 변경, 그 다음에 이동을 갖다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실행할 때 사용되는 거고, 자, 추가 쿼리는 말 그대로 추가한다라는 개념이죠. 기존 테이블의 끝에 다른 테이블의 쿼리 결과를 이용해서 추가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들기 쿼리,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기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 테이블을 작성하는 개념, 테이블 만들기 쿼리. 자, 삭제 쿼리는 삭제하는 거죠. 조건에 해당되는 일련의 레코드를 일괄적으로 삭제해주는 쿼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업데이트 쿼리, 말 그대로 업데이트해준다라는 거죠. 일괄적으로 갱신해주는 쿼리다라는 거. 그 다음에 SQL 쿼리, Structured Query Language인데요. 우리가 비절차적인 언어입니다 라고 한번 배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SQL 명령에는 이제 Select, 선택하라, 그 다음에 Insert, 삽입, 그 다음에 Update, 갱신, Delete, 삭제, 이런 명령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통합 쿼리라는 게 있어요. 통합이라는 건 합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필드를 결합해서 하나의 필드로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통과 쿼리. 통과,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죠. 서버의 테이블을 사용할 때 SQL 서버로 직접 명령을 보내는 거, 통과시키는 거,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정의 쿼리, 데이터를 정의하겠다라는 거죠. 개체의 작성이나 그 변경, 여기서 얘기하는 변경은 테이블을 생성 만들고 변경해주고 삭제하는 이런 작업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변경을 실행해준다라는 거고, 하이 쿼리, 서브 쿼리, SQL의 셀렉트 문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쿼리의 디자인 눈금에서 필드의 추출 조건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쿼리의 종류가 있으니까 각각의 기능, 특징만 여러분들이 좀 맞다 틀리다 정도로만 구분 잘 하시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쿼리의 작성, 한번 쿼리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 하실 거는 이제 쿼리 디자인, 우리가 이제 쿼리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한다 그래서 뭐 옷 디자인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설정이죠. 설정. 그래서 우리 만들기 탭에 기타 그룹에 가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는 이미 봤던 거죠. 그래서 추가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직접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인사 관리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제가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명함 관리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명함 관리 테이블이 있고, 만들기에 기타의 쿼리 디자인이죠. 그다음 마법사가 있고 디자인이 있어요. 자, 오늘은 디자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 표시가 떠요. 이랬을 때 명함 관리 테이블을 추가 선택하고 추가 또는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되고 닫기. 그럼 이제 명함 관리 테이블인데, 이 명함 관리 테이블의 필드는 일련번호, 성명, 회사명, 부서, 직급,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우편번호, 주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별표를 누르게 되면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련번호가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 더블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일로 드래그를 해도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회사명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서명 더블클릭. 자, 이렇게 네 개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드가 많지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디자인하고 싶은 또 다른 테이블은 일련번호하고 이름하고 회사명하고 부서명만 있으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쿼리 디자인하는 거예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가 디자인한 대로 성명, 회사명, 부서가 왔다라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필드를 디자인해서 갖고 온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 쿼리에 이름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됐네요. 자, 테이블 표시 명령 디자인 탭에 쿼리 설정 그룹에 가면 그 테이블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기 테이블 표시. 그 다음에 테이블 제거하는 명령어 딜리트. 그 다음에 바로 가기 테이블 제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필드를 더블 클릭하거나 하단 필드 영역으로 드래그 해주면 된다라는 거.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실행 결과, 실행시킨 결과가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드 중에서 연속된 여러 개 필드를 추가할 때는 Shift키 누르는 거고, 비연속적인 건 컨트롤이에요. 똑같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모든 필드를 추가할 때는 아까 그 별표 기억나시죠? 별표 누르게 되면 모든 필드가 다 추가됩니다.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그래서 저장을 눌러서 쿼리의 이름을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이제 쿼리 디자인 창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쿼리 디자인 창인데 얘는 뭘 뜻하는 거다? 테이블 뜻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안에 필드 목록들이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자, 필드 목록 상자 됐고, 그 다음에 열 머리 글이죠. 여기가 열 머리 글이죠. 전부 다 열 머리 글. 그 다음에 필드, 당연히 필드가 와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필드 항목. 그 다음에 이 필드가 어디 소속 테이블인지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명함 관리 테이블이죠. 그죠? 여기서 갖고 왔기 때문에 테이블. 그 다음에 정렬도 가능하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표시. 표시라는 거는 이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확인란의 선택 여부에 따라 해당 필드의 표시를 결정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선택 상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은 줄 수 있는 거고, 또는 그래서 다른 조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 디자인 창에 대한 이해도 좀 하셔야 되겠죠.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법사를 이용하는 쿼리 한번 가겠습니다. 자, 위저드 마법사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저장하지 않고요. 우리는 자, 만들기에 와서 쿼리 마법사가 있죠. 쿼리 마법사를 누르게 되면 단순 쿼리, 그 다음에 크로스 탭 쿼리,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 검색, 그 다음에 불일치 검색. 우리는 지금 단순 쿼리 마법사로 가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단순 쿼리 마법사 오게 되면은 이제 테이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현재 명함 관리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면 한꺼번에 다 갑니다. 그리고 얘 선택하면 한꺼번에 다
빠져나오고 사용 가능한 필드에서 선택한 필드, 선택한 필드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로.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성명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급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부서명이 필요하고요. 순서를 좀 바꿨어요. 자, 이렇게 세 개만 필요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누르고, 자, 쿼리에 어떤 제목을 지정하시겠습니까? 그냥 명화관리 테이블 쿼리1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쿼리 정보 보기, 자, 마침 이렇게 누르게 되니까 지금 명함관리 테이블 쿼리1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명, 직급, 부서명이 왔죠. 이게 바로 쿼리 마법사예요. 됐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쿼리의 개념, 그 다음에 쿼리 종류, 그 다음에 쿼리 디자인 창, 또 쿼리 디자인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쿼리 별거 없어요. 테이블에 있는 필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져온다라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해서? 질의, 쿼리 해서. 됐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